지난 새벽까지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. 누적 강수량 보시면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. 특히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180mm 안팎의 강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20에서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. 오늘 오전까지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.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.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납니다.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또 토요일인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.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.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선선했는데요. 오늘 낮부터는 다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.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. 목포의 낮 기온 26도 보이겠고요. 해남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. 순천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가운데 매우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1.5m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오늘 낮부터 당분간은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요.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